자, 어느덧 찾아왔습니다. 파이리 나이 펑크! 오늘 즐겨볼 첫 번째 모드는 튜토리얼 리믹스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튜토리얼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리믹스 버전 한번 들어보죠. Characters load and before the song starts. 캐릭터가 계속 바뀌는 튜토리얼 리믹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와, 이거 제가 못해본 모드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봤던 모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쟤는 위티인데 쪼꼬미 위티 뭐야? 이게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모드는 처음 보거든요, 저? 자, 다음은 웬 팔다리 기는 아저씨가 있는데 샤기 모드거든요? 안녕, 친구들. 내 댕댕이를 잃어버려서 말이야. 댕댕이를 찾고 있거든. 코비라고 하는데 본 적 있니? 전혀요. 아, 그래? 그러면 노래나 부르자. 갑자기 댕댕이 찾으러 왔다가 랩 배틀 한다고요? 좀 목소리가 약간 혼란스러운데? 뭔가 생긴 게 짱구 오빠 닮았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뭔가 굉장히 좀 특이해가지고 약간 당황스럽네요. 오, 합주 파트 목소리 귀엽고 뭔가 마리오 노래 같기도 한데? 어, 잠깐만, 뉴 패턴이다 이거.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이야 저거.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 자, 두 번째 곡. 어? 야, 이건 왜 이렇게 비트감이 좋냐? 얘도 난이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방심하고 있다가 한번 크게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오, 야, 야, 어렵다 이거.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두 번째 곡이잖아요? 세 번째 곡 난이도가 좀 의심스러운데? 뭐라는 거야? 아니, 니 여유롭게 나랑 랩 배틀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와, 근데 내가 진짜 실력이 많이 늘긴 했어. 원래 이 정도 나이는 나오면 원래 정신 못 차려야 되는데 할만합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다기보다는 특징이 반복 패턴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패턴만 좀 익숙해지면은 뭐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곡이 이 정도였는데 세 번째 난이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오! 각성에 야! 잠깐만, 여섯 개? 뭐야 이거? 이거 뉴 패턴이다! 아! 이건 아니지 않아? 아! 오! 야, 나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와, 각성한 샤기의 진짜 난이도는 요거다. 아니, 여섯 개는 오버죠 이거 진짜. 매우 매우 당황스럽네요 이거. 여섯 개라니요. 야, 헷갈려. 아니, 원래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기존에 제 습관들을 전부 다 새롭게 해야 되는 플레이라 이게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 진짜 여섯 개는 좀 선 넘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 오, 헷갈려. 너무 헷갈리는데? 야, 난이도 미쳤다.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완전히 뉴 패턴이라 어려워. 아니, 원래 네 개만 했을 때는 좀 쉬웠는데. 아, 오, 너무 헷갈려, 어떡해. 와, 야, 이거 못 깰 수도 있겠다, 오늘. 오.
아, 미치겠다.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야, 어떻게 버티고 있다, 근데? 아, 너무 어려워. 야, 간만에 병 느낀다, 진짜. 와, 또 간만에 승부욕 자극하네. 뭔가 판정이 좋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애매해요. 가자. 뭔가 언어를 새로 배운 느낌일 정도로 이 4버튼과 6버튼은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 승에서 가볼게요. 보기 좀 길 것 같은데 이것도. 야, 이거 막 누르면 바로 나가리다 이거. 야, 뭘 누르고 있는지 너무 헷갈린다 이제. 와, 진짜 빡집중하게 돼야 돼요 이거. 여기가 약간 곱인데. 와, 저쪽이 진짜 곱이네. 아, 이거 4버튼이면 진짜 일도 아닌데. 아, 그래도 점점 적응해가고 있어요. 여기가 문제야.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소리. 진짜 저것만 넘어오자. 저기만 넘으면 너 할 수 있어. 깰 수 있어. 치겠네. 야, 이것만 진짜 제발. 진짜. 치겠네 아주 그냥. 아, 넘어갔는데. 아, 아깝다. 이거 버릴 부분은 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 확실하게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여기가 문제인데.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가고. 오, 넘어갔다. 호되게 당했습니다 진짜. 6버튼 선 넘었지. 그냥 개 박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친이 잔뜩 화났어요. 아니, 자기 랩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억울해서 못 참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Friday Night Funkin' Girlfriend. 야, 이거 진짜 여친이랑 오늘 한번 대파 싸우겠는데요? 예. 너무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오늘 여친의 랩 실력을 한번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겠군요? 아니, 봐봐, 나도 4버튼이면 잘할 수 있다고. 이거 얼마나 편하네. 야, 6버튼은 아니잖아 여친아. 야, 근데 뭔가 노래가 싸우는 노래라기 하기보다는 좀 약간 잔잔한데? 학기적인 사운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6버튼 못 깼다고 지금 실망한 여친, 자기가 직접 랩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저랑 싸운 거거든요. 아니, 너가 6버튼 해봐. 야, 근데 나중에는 진짜 6버튼까지 나오겠다. 하나펑의 미래를 봤습니다 오늘.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바.